피부가 많이 당기신다고요? 지그재그로 옥죄이면서 당기시나요? 화장품을 충분히 많이 바르고 덧바르고 덧바르고 또 발라도 속에서 막 당기는 느낌 때문에 기분이 좀 나쁠 때 많죠. 그렇게 속에 속 피부가 옥죄이면서 지그재그로 당기는 이유는 바로 노화 현상이에요.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될 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돼요. 우리 속피부는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아요. 에스트로겐 수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속피부는 얇아지고 피부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내가 깊은 주름이 생기고 얼굴이 커지고 남성화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중년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노화가 진행되는, 특히 내인성 노화로 발생되는 이 부분을 오늘 해결해 보고자 해요. 영상 끝까지 여러분이 시청해 보시면 에센셜 오일을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중년이 될수록 좀 서러운 건 뭐냐면 피부가 너무 건조한데 특히 환절기가 되면 겨울에서 봄이 올 때, 가을이 올 때, 가을에서 겨울이 넘어갈 때쯤 되면 정말 피부가 당기는 정도가 너무 심하잖아요. 이 환절기에 갑자기 피부가 건조해지는 경우 해결 방법은 아주 아주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 중년 되면요, 피지가 분비되지 않아요. 피지가 분비되는 이유는 우리 피부의 피부 장벽을 만들기 위해서 피지와 땀이 적절하게 분비돼서 피부 장벽을 만들어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피지 분비력이 떨어져요. 현저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피부 장벽을 잘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이 피부가 부드럽지 않고 자꾸 단단해지고 거칠어지고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중년의 건조한 피부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는 거예요. 얼굴 같은 경우에는 보습제가 에센스 크림이 보습제죠. 크림을 한 번 바르지 마시고 영양 크림을 두 번 발라주시고 수분 크림은 바르신 다음에 아무것도 안 바르시면 더 당겨요. 수분크림은 수분을 이 피부에 공급해주기 위해서 바르는 게 수분크림이고요. 영양크림은 외투와 같아서 피부에 겉옷을 입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분크림 바르시고 영양크림 꼭 바르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디가 이게 막 팔 다리가 막 논바닥 갈라진 것처럼 막 건조해지고 이런 경우 있죠. 막 가려서 막 긁고 건조하면 가렵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건조한 피부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방법은 바디 크림을 발라주는 것 하고요. 샤워하실 때 바디 크렌저 비누 사용하시면 아니 돼요. 샤워할 때 맹물로만 샤워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샤워 후에 물기가 있을 때 바디 오일을 발라주시게 되면 물과 오일이 적절하게 피부에서 재유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쫙 흡수돼요. 그 오일 바르는 거 우리 무도 날까봐 잘 안 바르시잖아요. 이 물과 함께 샤워 후에 재유화를 하게 되면 잘 안 묻어나요. 완전히 흡수하고 피부 장벽을 쫙 만들어서 바디에도 윤기가 차르르 흘러요. 건조하지 않게 보습을 잘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탄력이 생겨서 이 라인이 생겨요. 근데 이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 그냥 두시면 이 피부가 늘어나서 거기 부어요. 피부는 건조하면 자꾸 부어요. 그래서 피부를 건조하지 않도록 바디오일과 또 바디크림 같은 것을 발라주시게 되면 피부에 탄력이 생겨서 잘 붙지 않고요. 또 잘 붙지 않으니까 살도 덜 찌거든요. 보습을 충분히 해서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해주는 것도 이 늘어나는 피부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바디오일 바르는 거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바디크림을 바르시면 돼요. 하나도 묻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갱년기 증상에 특히 중년의 여성분들이 이 피부가 건조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거,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이면 되겠죠.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이는 에센셜 오일이 뭐냐면 로즈 오토면 돼요.
방법은 딱 하나, 로즈오또 입욕하시면 돼요. 그리고 로즈오또가 들어간 천연 화장품을 만들어서 바르시고 바디에도 로즈오또를 넣어서 바디오일, 바디크림을 만들어 바르시게 되면 피부를 재생시키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물론 머리카락도 풍성해질 수 있고요. 또 중년 여성들이 늘 고민하는 갱년기 증상도 완화할 수가 있어요. 안 써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 느낌을. 근데 사용해 보신 분, 로즈오또를 써보신 분들은 그 효과를 정확하게 알아서 잘 못 나요. 그 정도로 이 로즈오또의 효과는 굉장히 신비로워요. 그리고 목욕 후에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목욕하실 때 피부 장벽을 무너뜨렸기 때문이에요. 피부 장벽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원인은 샤워하실 때 비누칠을 막 하시거나 바디 클렌징을 쓰시거나 막 때를 빡빡 이렇게 미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피부 장벽이 완전히 망가져요. 이 피부 장벽은 홀라당 벗기시면 안 돼요. 이 피부 장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늘 샤워하실 때는 맹물로만 샤워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전신에 사용할 수 있는 오일 먼저 만들 거예요. 자, 호바골든입니다. 우리 피부 장벽을 만드는 호바골든은 세라마이드를 만드는 역할을 해서 피부의 탄력과 또 피부를 되게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자, 30ml 브랜딩 하겠습니다. 마카다미아 30ml. 자, 마카다미아 30ml 브랜딩했습니다. 자, 각질을 녹이는, 건조하면 각질이, 하얀 각질이 막 생기잖아요. 뚝뚝 떨어지잖아요. 하얀 각질을 없애고 피부 갈라짐을 채우는 스윗 알몬드 캐디오 오일을 40ml 브랜딩하고 있습니다. 총 100ml 캐디오 오일 브랜딩했고요. 자, 소독된 갈색 공병에 담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면 영상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만들 수 있어요. 안 만들어 보면 막연한데요. 한번 만들어 보면 두 번째 쉽고요. 두 번 만들면 세 번째 더 쉬워요. 자, 여기에 에센셜 오일 브랜딩 하겠습니다. 클라리세이지 8방울 브랜딩 합니다. 8방울. 자, 여성 호르몬 밸런스를 맞추고 피부를 뽀얀하게 하는 클라리세이지 넣었고요. 네롤리도 피부 재생과 여성 호르몬 밸런스를 맞추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8방울 브랜딩했습니다. 그리고 상국화, 피부를 재생하는 상국화 에센셜 오일 7방울 브랜딩합니다. 로즈오또 나왔습니다. 로즈오또 꼭 쓰셔야죠. 7방울 브랜딩합니다. 네, 7방울 브랜딩했습니다. 바디오일 다 만들었습니다. 이 바디오일은 얼굴과 바디, 전신에 다 바르셔도 되는 건조한 피부에 쓰는 재생 오일입니다. 자, 50번 정도 충분히 돌리고 이제 샤워 후에 물기가 있을 때 오일을 발라서 물과 함께 섞어서 피부에서 재유화를 시키면서 흡수시키시면 안 묻어납니다. 저녁에 바르셔도 되고, 이 오일을 에센스처럼 아침 저녁 오일 에센스로 피부에, 얼굴 피부에 사용하셔도 가능합니다. 자, 크림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림 아론 매직 크림 50g. 자, 스파츌라로 홈을 이렇게 파고, 아르간 캐리 오일입니다. 1ml 브랜딩 하겠습니다. 하나, 둘, 조금 남길게요. 1ml 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클라리세이지 4방울 브랜딩 합니다. 4방울 브랜딩 했습니다. 그리고 네롤리 에센셜 오일도 4방울 브랜딩 합니다. 자, 상쿠카 에센셜 오일 4방울 브랜딩 합니다. 로즈오또 3방울 브랜딩 합니다. 자, 잘
섞어볼게요. 자, 이 크림과 오일이 잘 섞일 수 있도록 한 50번 정도 잘 혼합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 크림은 비건이고 천연이에요.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베이스 크림이에요. 일반적으로 크림에 뭐 향기나 인공 합성 향기나 또 색소를 넣거나 합성 보존제 같은 걸 넣었을 경우에는 에센셜 오일 블렌딩 하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천연 계면 활성제나 천연 보존제를 넣고 요한 이 베이스 크림에만 에센셜 오일을 혼합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혼합을 해놔도 한 3개월 정도면 요화된 것이 분리되니까요. 지금 재요화를 시킨 거잖아요. 공장에서 했을 때는 요화가 단단하게 되는데 잘 분리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스파츌라로 했을 경우에는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섞어서 한 3개월까지는 괜찮아요. 자, 이 크림은 얼굴과 바디 다 사용 가능하고요. 얼굴에는 토너 바르고 요 오일 에센스로 바르고 크림 이렇게 세 가지만 바르셔도 충분히 가능하고, 영양 크림은 한 번 바르고 5분 있다가 또는 10분 정도 있다가 한 번 더 바르시면 당기지 않아요. 토너만 있으면 얼굴 에센스 크림까지 한 세트가 만들어진 거고요. 요 바디 이 오일은 바디에 발라도 되고 얼굴에 발라도 되고 크림도 바디 얼굴 사용 다 가능하십니다. 여기까지 중년 여성의 당기는 피부, 욱지는 피부에 쓰는 오일과 크림 만들어 봤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